예. 그래서 사실 그 이 공부도 물론 그 비밀을 찾고 나면 굉장히 좀 공부가 일취월장이 되고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비밀을 찾고 적용한다는 게 말 그치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과정에서 꼭 겪는 게 있죠. 큰 테마로 한번 보면 희비 운성의 적용.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적용하는가. 그 다음에 통변을 할 때 신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나중에는 격국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다 끝난 사람 입장에서를 본다면 이게 한 길입니다. 한 길.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다르게 다르잖아요. 격국이란 문제만 놓고도 그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격국을 모르고 사주를 논하지 마라. 이런 책을 보면 그게 또 진짠 것 같아. 그지? 근데 이 공부 다 꺼내놓고 쓸 데가 있는가? 없다. 이게 격국이라는 문제, 신살, 시비운성도 진정한 이해 없이 비워버리면 뭐하고 똑같냐면 실전 가라데를 책으로 보고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책으로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손날이죠. 손날로 상대방의 목을 힘있게 가기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책이 보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손을 이렇게 쥐고 인중 다 혈자리죠. 인중을 착하게 꼬라가지고 하나 둘 셋 빵 때리면 기절합니다. 또 더더욱이 쉽게 모르는 방법, 겨드랑이를 이 앞손날로 깊이 찌르면 죽습니다. 근데 어떤 놈이 내 인중을 때리라 하고 이렇게 대해줍니까? 내 모가지를 쳐라 하고 대해줍니까? 겨드랑이 들고 이거 때려줄래 하고 기다리는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배운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격국의 문제도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격국에 나와 있는 모델이 실제 상담에서는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도 하나씩만 떼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앞 시간에 내가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글자끼리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자, 지금이 낮입니다. 밤이고. 어떤 인간이 활동을 하는데 낮에 A, B, C라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자, 근데 낮에 면접을 보러 누가 왔다면 최선을 다 준비를 해가 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면면이의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면목은 어디에 있느냐? 그저께 밤에, 그 전날 밤에 밤을 잠을 잘 잤는지, 술을 처먹으면 많이 처먹으면 물론 표가 나겠지. 그죠? 근심 걱정으로 했으면 아침에도 수축돼 있겠지. 그러나 낮의 모양은 자기 나름대로 멀뚱하게 눈 뜨고 있을 때 봐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전날의 A, B, C의 모양을 안다면 낮의 모양은 결정나 있는 겁니다. 이게 짝이란 얘기야. 낮과 밤이. 밤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모양이 낮에도 드러날 것이고, 이 말은 밤이 길면 낮이 짧죠. 음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에는 밤이 길, 낮이 길고 밤이 짧잖아요. 동지에는 밤이 길고 낮이 짧잖아요. 그죠? 그리 이 잣대가 이렇게 놓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또 밤에 잘 못낸 놈이 낮에 잘 보내기 힘들고, 또 다른 음양간으로 보면 낮에 활동이 안 맞는 사람은 있지만 밤에 맞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짝으로. 짝을 누구하고 짓느냐. 그 짝을 누구하고 짓는가가 사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이야기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친했다죠. 그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하고 무학대사는 막역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 양반이 책사 선생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같은 시대에 교호로 갖고 지내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산을 가다가 방길이 어둡고 해서 한 집에 머물러서 산골에 있는 머물게 돼서 그 집 주인을 자기가 하루를 의탁하게 돼 사주라도 봐줘야 되겠다 해서 사주를 물어봅니다. 근데 산골 노인이, 산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노인이라고, 산골 촌인이 팔자가 이성계하고 똑같아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뭘 하고 사요? 물어보여. 벌을 놓는데 벌. 그래, 이 양반이. 이게 짝이다. 이 사람은 숱한 인간을 밑으로 놓고 거느렸죠. 거기서 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1정권자가 된다는 것은 착취해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기도 해주지만. 벌을 키우는 사람도 벌을 때려 죽입니까? 안 죽이죠? 좋은 곳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 놔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다 거느립니까? 안 거느립니까? 그래, 이 사람은 똑같은 사주가 짝을 이성계는 사람에 뒀고 산골에 있는 철로는 그 짝을 벌에 두었단 말입니다. 몇백만, 몇십만을 거느리는 건 똑같아. 환경이란 말이야. 똑같은 사주가 있죠. 존재는 하나 안 하나. 근데 산골에 태어나면 뭘 해? 그 사주가 산골에 태어났지만 많은 무언가를 거느리고 그 속에서 대장이 돼서 움직인다면 산골에서 예를 들어서 산을 밭을 갈겠습니까? 벌을 키워야 맞겠습니까? 벌을 키우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바다에 태어나서 뭘 할까? 어부는 어부인데 내가 볼 때는 치어를 갖다가 아마 그때도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밭에 농부로 태어났으면 뭘 할 것인가? 씨앗을 관장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사주가 있다고 이 사주가 임금의 사주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 이야기야. 어떠한 모양새로 살아갈 거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성계라는 사람이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했다면 그 속성상 많은 걸 거드리는 벌 키우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러면 짝눈으로 볼 때 화류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요즘은 뭐 화류계를 할 것도 없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꼬다짜 흘릴자지 그죠? 근데 이게 요즘 화류계가 돼버렸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꾸미는 게 꾸미다라는 동사를 익숙하게 쓸까요 안 쓸까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의 다양성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녁의 활용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녁 땀에 되면 9시를 되면 잠 안 와요. 화분 삐익 하고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나? 안 돼. 물론 그런 환경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화류계가 사주가 따로 있냐? 아니다 이거지. 똑같은 사주가
자기가 자라나고 재있는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일로 가는 거고, 이게 다른 쪽으로 가면 연예인 돼야 안 돼요? 연예인 되죠? 어. 이걸 또 다른 쪽으로 하면 예술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모든 걸 합치면 2차 경락의 발달입니다. 그냥 2차 경락의 발달이다. 음식을 잘 만들어. 숙박업을 해. 남을 미기고 재우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에서 유용성을 나타낸다면 그 경락은 1차 리듬에 있는 겁니다. 의식주의. 이런 사주는 3차 경락이 발달된 사주예요. 권력 지배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 지배할 건가의 문제는 환경이 결정되는다는 거죠. 환경이. 거기 풍수라는 문제가 적용되는 건데, 풍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환경 아닙니까? 그죠? 공간적인 환경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간적인 환경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제 이론들에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지 마라.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 원리를 안 따져봐서 그렇다. 원리를 안 따져봐서. 여러분이 처음 배우고 세 달 때 딱 적용되면 육친을 배우고 나서 육친의 특성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죠? 배운다. 그래도 그거를 기초반에서도 하지만 고급반에서도 해야 안 해? 또 하지? 또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 그건 내가 다 알고 있구나, 그냥. 십신 또는 육친을 이래갖고 배웠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배웠을 거다. 근데 늘 이야기하는 게, 이놈의 대, 상대가 무엇인가? 대, 상대, 짝.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입니다. 이놈의 짝은 누구야? 이놈 아니면, 그죠? 이놈이란 말이야. 이놈의 짝은 누구? 이거 아니면 이거라. 이분이 이 관계도를 설명할 때 너무 기초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놈의 건강함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놈의 건강함은 또는 유용성은 활용성은 어디에 있다? 이놈, 이놈하고의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이놈이 건강한가 안한가는 이놈, 이놈으로 결정나 있다니까. 낮에 누군가가 건강한가 안한가를 보면 밤에 설사를 숨방했으면 낮에 힘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 흑인 이거 이 자치기 잘하는 사람 이름 뭐라고? 우즈. 우즈는 자치기만 잘한 게 아니고 조치기도 잘했다며.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천액을 물려줘야 된다며. 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배상해야 된다며. 자, 그럼 여기서 우즈의 그 치기 잘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하자. 이거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바람은 정신입니다. 바람이 땅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일어나죠. 잘 여러분들이 본질에 접근해보면 육체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바람둥이라 할 정도가 안 됩니다.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정신적인 부분을 항상 육체에 맞춰 보니까 안 되는 거라.
또 다른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으로 봅시다. 우지가 나무라칩시다. 그죠? 자치기 능력이 대단하죠. 자치기 하고 뭐를 벌었다? 뭐 때문에 쳤다 지가? 그냥 취미로 아니면 돈 때문에. 돈과 명예죠. 크게 보면 돈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명예 때문이는 100%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돈도 100%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접근되는 게 돈이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 건너편에 있는 이게 발달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게 발달되어 있다는 말은, 잘 보세요. 이거하고 이 짝이 뭐야?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이거의 짝이 요거죠? 또 요게 되죠?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이 목으로부터 이 토를 잘 활용하려면, 쟤를 활용하려면, 쟤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우리 명리 외에 동양역의 다른 분야, 뭐, 유표라든지, 정사에 들어가면, 쟤가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가 바뀌어서 음식 잘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토사 강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겪고요. 하루의 일로서는. 이, 우리도 이제 그걸 명리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재충, 어느 날 재충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음식을 잘 먹고 배탈이 난다. 그 속성입니다. 형상. 형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저의 형상은 음식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돈 뭐 때문에 벌어, 처음에는. 천국 살기 위해서 아이가. 그러면 이놈이 건강하려면 이 두 개의 온전함이 있다. 그러니 몸은 건강하겠어, 안 하겠어? 이놈이 튼튼하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튼튼하다는 거는. 그죠? 내가 튼튼해야 되지. 응?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의 건강함, 정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다 이 부분에서의 조절작용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지간에 여자하고 부인하고 문제가 생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온단 말이야. 이 정인을 쓰는 어느 때에 편인이 들어가고 정편인이 혼잡이 되면 두 개의 정신세계를 가져 안 가져? 그렇죠. 이거하고 짝이 있던 놈이 이거는 그러면 이게 요거하고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가 이놈이 짝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어버리면 문제가 돼, 안 돼? 이놈으로서는 이 두 개가 또 짝이 되지? 이것도 이거와 이거 짝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신세계지? 그지? 쟤를 채했는데 정신세계의 만족이 부족하다면 이 밸런스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새로운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